남북생활사전 남한말 통역사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북한말 통역사 조미영입니다. 자, 미영씨. 네. 남한에 와서 가장 이용하기 힘들었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그럼 어떻게 한마디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두마디로. 아, 진짜 많아요. 많아요? 너무 그렇게 많아요? 많아요. 갑자기. 제일 힘들었던 곳. 네. 병원도 말이 안 통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 그렇죠, 드렸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이 병원만큼 또 말이 안 통하는 곳이 있거든요. 네. 어딜까요? 오늘 바로 주제가 바로 거기입니다. 미영아, 네. 저 어디 아프니? 안색이 많이 안 좋구나. 아무튼 내 이젠가 머리도 통쇠나고 이속에도 지금 심합니다. 아빠가 약 사올게. 어? 야, 아유, 근데 뭘 사야 되냐? 어디가 아프냐? 아버지, 근데 내 이젠가 교과금 못 삼키니까 쌀약으로 사다 주셔. 쌀약? 그게 쌀약이 뭐지 지금? 아, 뭘 사야 되는 거야? 참, 말이 안 통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너 괜찮니? 북한에도 그러면은 네. 약국이 있는 거죠? 있죠, 있죠. 오. 이렇게 빨간 십자가 있잖아요. 크게 이렇게 써져 있고 거기에 뭐 정성. 남한에도 정성약국 있고 하는데 막 소망약국 이런 거 있거든요. 믿음약국, 정성약국 그런 건가요? 그랬는가요? 미영아, 안색이 많이 안 좋구나. 왜 그러니? 정말 힘들어지네요. 네. 아, 예. 근데 약을 살 때는 동네에 있는 동네에서 약 파는 사람한테 가서 약을 사죠. 대부분은. 약국에는 약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닌가요? 약국에서 일하는 사람, 네, 하얀 가운 입고 일하시는 네네네. 분들을 약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한은 약제사라고 해요. 예, 네, 그래서 그 의학 관련된 공부를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동네에서 그런 중국 약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다가 동네 사람들한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파는 건 아니고. 예. 교갑 얘기를 하셨고, 또 뭐였죠? 쌀악이. 아, 이거 어려운 것 같아. 감이 안 옵니다. 네. 이게 교갑이라고 하게 되면 작은 갑으로 쌓여 있어가지고 쓴맛이나 이렇게 약맛이 좀 들나게 만든 약들 있잖아요. 그 캡슐 같은 거 말하는 그렇죠, 거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캡슐 약. 예. 예. 그리고 그 쌀아약이라고 하게 되면 요거 가루약이긴 한데 완전 이렇게 보드랑 가루 말고 좀 이렇게 쌀악쌀악하는. 아, 그. 지금 최대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게 약간 그건 저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쌀악쌀악하고 쌀악이 안 본지 알거든요. 그냥 그 말만 다시 반복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이렇게 던져 말하면 주워 들어야 돼요. 정답! 뭔데요? 과립제! 맞아요. 아, 맞아요? 네. 아, 그 작은 알갱이로 작은 알갱이처럼 되어 있는 아예 그런 것들 쌀악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예. 남한에서는 그 가루약을 잘 못 먹을 때 쓴밀약을 잘 못 먹을 때 시럽! 실험약이 있거든요. 아이들한테 좀 먹이는 실험약이 있는. 아, 북한에도 그 약이 있나요? 물약 있어요. 물약 있어요? 예, 약간 단맛 나게 만든 약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약을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한테 네. 단물약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 먹이죠. 아, 똑같네요. 아이들에게는 네. 단물약, 실험. 사실 네. 약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아, 약을 좋아해요? 아, 정말 주머니에 약이 없으면 불안해서 못 지키겠어요. 언제든지 약을 좀 먹어야 되겠는데 네. 조금 아프면 먹어줘야죠. 그 참는 사람 이해가 저는 안 되더라고요. 와, 아플 때는 약을 먹어야죠. 약 좋아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네, 약 먹기 진짜 싫은데. 아, 북한 사람들은 약을 별로 안 좋아하나요? 뭐 약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웬만하면 좀 참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진짜 너무 통채나서 못 참겠다 이럴 때는 정통편 이런 거 먹죠. 아, 정통편은 뭐죠? 약이에요? 그... 송편. 떡이에요, 떡?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온다. 네, 중국제 진통제거든요. 머리 아프다, 배 아프다 그냥 웬만한 통증엔 다 이 정통편 하나로 딱 끝. 아, 정통편 하나로? 예, 예, 예. 북한에 어떻게 보면 만병 통치약인 셈이네요. 네. 아까 전에 계속 말씀하셨는데 통쇠 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프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약간 더 정확하게 말하면 통증이 있다 이럴 때 나 여기 통증 난다 이럴 때 통쇠 난다. 아, 너무 통쇠 난다. 북한에서 머리로 통쇠 날 때 정통편 하나. 광고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정통편은 어떻게 구해요? 정통편은 중국에서 들어온 그 약이고 약간 동네에서 야매로 파는 거기 때문에 뭐 TV 광고나 이런 건 없어요. 야, 그렇게 몰래 들어온 약이 전 국민이 다 알 정도면 진짜로 효과가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도 뭐 그나마 제일 많이 그냥 좀 적당한 가격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약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은요, 이게 네. 집집마다 네. 그 구비해야 될 비상약 다섯 가지가 있거든요. 네네네. 뭘 것 같아요? 북한의 가장 상비약. 또 모르겠죠? 약간 문제 내는 재미가 떨어지고 있어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내시니까. 네.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같이 한번 숙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편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구독! 구독.
똑똑한 사람, 끌끌한 사람, 안한 사람, 쓸쓸한 사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